하루 6시간 이상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설거지나 빨래, 청소를 하루 1시간 이상 하신다면 이 영상으로 손목 통증이 없어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리고 아픈 손목과 손가락, 이젠 걱정 마세요. 우선 당신의 손목이 왜 아픈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손목은 여러 개의 작은 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대와 근육으로 움직여지죠. 허리, 무릎, 어깨랑 똑같습니다. 손목도 안정성과 가동성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이 안정성과 가동성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려는 노력 없이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정말이지 무자비하게 많이 사용합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고 신경통, 혈액순환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죠. 게다가 손목은 혈액 공급이 어려운 부위 중 하나라서 다치기도 쉽고 회복도 느린 부위입니다. 그래도 너무 겁먹진 마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만 알아도 금방 손목이 강해지고 통증도 개선될 거니까요. 조치가 빠를수록 만성화되는 것을 막고 오래오래 건강한 손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 내 손목 상태를 알아야겠죠? 빠르게 통증의 종류와 원인, 운동 방법까지 훑어봅시다. 우선 뼈나 인대에는 문제가 없지만 병뚜껑을 따거나 바닥에 손을 짚을 때, 또 힘이 안 들어가거나 움직임에 제한이 있거나 통증이 있다면 다른 관절들과 마찬가지로 안정성과 가동성이 낮아진 것이 원인인데요. 이 경우 손목이 약하거나 아프다고 손목을 더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의 문제가 심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운동하셔야 합니다. 우선 낮은 저항으로 버티는 운동을 하되 손가락과 손목의 관절이 다양한 자세에서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손가락과 손목 관절의 움직임이 발생하는 동작부터 팔꿈치, 어깨처럼 손목과 떨어진 관절이 움직일 때도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트레이닝해야 합니다. 사람 손목은 뼈들로 형성된 오목한 모양의 구조물을 인대가 덮으며 굴 모형을 이룹니다. 이 사이로 신경이 지나가는데요. 정중신경은 감각기능과 운동기능을 모두 가지는 신경입니다. 손목, 손가락의 움직임 모두 이 신경에 의해 발생하죠. 그런데 손목의 안정성이 낮아지고 과사용이 발생하면 염증이 발생하고 이 신경이 압박되면서 감각과 움직임에 문제가 발생하고 통증까지 발생하는 거죠. 휴대폰이나 마우스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들의 손목 통증 대부분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해당되는데요. 손끝이 아래를 향하게 양손 등을 맞대고 1분 동안 서로 압박합니다. 엄지, 검지, 중지에서 통증이나 저림이 발생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죠. 운전, 컵 잡기, 키보드 작업 같은 모든 일상생활이 통증을 악화시키고 회복을 더디게 하기 때문에 개선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손가락 힘이나 공을 활용해서 경직된 손목 근육들을 이완시켜줍니다. 손가락을 위로 향한 채, 아래로 향한 채 당기기, 엄지만 당기기, 팔을 펴고 주먹을 쥐어 손목을 굽혀주고 천천히 손목, 손가락을 펴며 팔꿈치를 위로 굽힙니다. 손목 관절을 지나가는 힘줄을 감싸는 막을 건초라고 하고 여기에 염증이 발생한 것을 드퀘르뱅이라 하는데요. 특히 손목을 손날 쪽으로 편향시킨 상태에서 손을 세게 쥐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생하고 엄지손가락 부분에 통증이 발생하죠. 엄지손가락을 다른 손가락으로 감싸지고 손목을 새끼손가락 쪽으로 굽혔을 때 통증이 있거나 엄지손가락을 올리고 벌리는 동작을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책상 위에 팔꿈치 관절을 굽혀 손바닥을 마주보게 놓고 엄지손가락을 벌림, 모음 반복해줍니다. 반대손 검지로 낮은 강도의 저항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손가락이 정면을 향하도록 놓고 엄지손가락 굽힘, 펴을 반복해줍니다. 손목뼈와 척골 사이에는 삼각섬유라 불리는 연골이 존재하는데요. 이 연골은 충격을 흡수하고 손목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넘어지면서 바닥을 짚거나 푸시업, 벤치프레스를 할 때 손목의 안정성에 비해 큰 저항이 실리는 동작을 반복할 때 이 연골이 파열돼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삼각섬유 복합체가 손상되면 손목의 콩알뼈와 전완의 척골 정렬이 깨질 수 있어 반대손 엄지로 손바닥 쪽 콩알뼈와 검지를 잡아 압박해주고 손목의 정렬을 맞춘 상태에서 손목 돌려주기를 반복하면 되는데요. 결국 무작정 고중량,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목부터 차근히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죠. 손목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런 관절을 아직도 관리하지 않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알려드린 맨몸 운동으로 손목 건강을 관리하세요.